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네. 바로 임범준이라고, 투정물산의 2세로 알려져 있는데, 아, 이거 보니까 당시 김해난동 술 취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마약을 먹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술을 그렇게 취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유명하니까요. 부정물산이라는 화장품용 브러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요. 예, 예. 이 중소기업의 창업주 2세고요. 이름이 임범준 씨. 제가 뭐 이 나이가 어리다고 좀 무시하고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이제 겨우 34살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천공항 경찰대로 출석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지 얼굴을 한번 진심으로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동영상은 너무 많이 유포가 돼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닌데 간단히만 요약을 하면 20일에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서 그 옆자리에 앉은 50대 분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예. 이분한테 말을 계속 걸다가 말을 안 받아주니까 얼굴을 때리고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보면 뭐 고승줄로 묶으려던 사무장도 때리고 뭐 침도 뱉고 온 난리를 다 쳤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기업 정보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사이트 자플래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네티즌이 두정물산의 후기글을 올렸어요. 내용은 두정물산의 단점으로는 가족들끼리 경영진과 주요 보직을 이루고 있는 가족회사이며 야근 수당이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뭐 그럴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30분 전에 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근무 중 매우 심한 인격 모독을 당하기도 한다. 그 네티즌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 이전에도 이 두정물산 부장 한 명이 이 두정물산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요. 중국 공장에서 현지인을 신발로 때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가지가지로 이제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회사죠. 제가 주로 이제 그 재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 재벌이라고까지 보긴 어렵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요. 물론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건전하게 좀 노동자들하고 친화적으로 잘 지내려고 하는 기업이 없진 않겠죠.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제조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 공장을 돌리는 곳에서는 거의 다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합니다. 오너는 또라이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미친놈들이 진짜 수두룩합니다. 그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 2세는 지금 사장이거든요. 근데 무슨 또라이 짓을 하냐면 그 단골 술집이 카페 같은 곳인데 예. 거기에 첼로를 갖다 놨어요. 술만 취하면 거기서 첼로를 킵니다. 근데 첼로를 잘 키면 모르겠는데 예. 완전히 도레미파솔라시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산토끼 토끼야도 잘 못하는 수준인데 그걸 똥폼을 잡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첼로를 킵니다. 그게 꼴불견이라는 걸 몰라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지랄을 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냐 참 보기 드물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 한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선배는 컨설턴트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견기업의 스카우트가 돼서 40대 초반에 이미 전무를 달고 굉장히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가 돼 간 거죠. 근데 출근 첫날에 그 회사가 계열사가 한 너덟 개 되는 회사인데 갑자기 회장이 전 임직원을 강당으로 부르더래요. 예. 그래서 갔더니 회장이라는 작자가 딱 들어오는데 첫 마디가 마이크를 잡고 야, 이 개새끼들아 다 무릎 꿇어 이러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야. 그래서 이 제 선배는 컨설턴트 출신이고 양복 입고 주로 이제 대기업 임원들 만나던 사람이라서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옆을 보니까 전 임직원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형도 꿇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그러면 씨, 다 무릎 꿇는데 나만 앉아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무릎 꿇고 몇십 분 동안 개새끼 소새끼 쌍욕을 들어가면서 애국조에 비슷한 걸 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정선태 교수님께서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개하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선태 교수님께서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왜곡이 돼 있고 또 마르크스가 남긴 사회적 경제적 그 사고의 수준이 얼마나 인류 지성 역사에서 소중한 자산인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참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만 예.
그 마르크스 경제학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어렵지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형성된 이래 자본주의를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를 마르크스처럼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심오하게 분석을 한 바탕으로 그걸 토대로 경제학을 전개한 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그냥 이기적이야 이렇게 전제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숫자하고 경제학 모델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 경제학은 노동, 노동력, 자본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심오한 철학하고 사회학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하고 사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놀라운 지평을 열게 됐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빨갱이 대부로 홀대받지 유럽에서는 뭐 이 사람이 남긴 이 넓은 사상의 지평의 의미는 정말 지대한 평가를 받는 사람인 거죠. 또 오늘은 제가 그중에서 요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르크스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이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요거 한 발짝 더 나가면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라고 말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아무도 안 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황량한 정글 벌판 이런 데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랑 모양은 똑같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영장류 계열의 어떤 동물인 거죠. 그리고 인지 능력이라고는 뭐 먹고 싸고 생존 본능이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일정한 사회에서 태어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역사적 상황에 맞게 자라나면서 의식이 형성돼야 인간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완배입니다 하고 주절주절 경제 뉴스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완배라는 인간인 거예요. 제가 어디 히말라야나 어디 산에서 혼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살았다면 이완배가 아닌 거죠. 예. 인간과 닮았지만 인간으로 보기 어려운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인간에게는 뇌가 있고 어떤 의식이라는 사고의 존재가 사고를 할 줄 아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서 행동의 동력이 되는 두뇌의 활동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뇌의 활동은 뭐에서 출발하느냐? 사회적 존재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두뇌가 더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게 더 우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는 게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두뇌라는 건 들판에 혼자 살게 내버려두면 들판에 혼자 사는 이완배는 아무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완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뇌의 의식 능력은 2016년 한국 자본주의의 최하층 언론 노동자 뭐 이런 사회적 존재에 의해서 의식이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먼저야 의식이 먼저야 이렇게 물어보면 마르크스는 존재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존재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의 활동을 조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의식이 존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반대로 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여러 사회적 조건들이 그 사람의 의식을 훨씬 더 우선적으로 규정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는 뭐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뇌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대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도 이걸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경제 제도의 특성에 의해 한 개인에게 정해진 삶의 양식이 그의 전체적인 심리를 결정하는 제1차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프롬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조건이 사람의 심리와 의식을 결정한다는 거죠. 프로이트도 비슷하게 시지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르크스주의의 강점은 역사에 대한 입장이나 이의 근원을 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르크스는 역사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지나가면 사회주의가 오고 사회주의가 지나가면 공산주의가 오고 이거는 예언 같은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프로이트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겠어. 그 예측은 별거 아니야.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의 진짜 강점은 인간의 경제적인 관계가
그들의 지적이고 윤리적이고 예술적인 견해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윤리, 지적 능력, 예술적인 견해 이런 뇌의 활동은 경제적인 존재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원어들 자식들, 뭐 재벌들 자식들, 뭐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요. 예. 쟤들이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 왜 저렇게 폭력적이냐를 간단히 생각하면, 물론 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저들의 의식은 저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존재 조건이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환경, 오너 자식이라는 환경, 이 조건이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들이 폭력적인 이유는 자본이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폭력적이고 그 폭력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이미 존재하는 조건 자체가 약자들을 두들겨 패는 자본의 폭력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자연스럽게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얘들은 계도를 하거나 교육을 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이거 아무리 의식을 따로 떼서 정신교육 해봐도요, 얘네들이 살고 있는 존재 조건 자체가 폭력적인 자본이나 의식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자본의 폭력성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런 정신병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거나 해야 되는 건데, 둘중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라면 폭력성을 제거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살고 있는 존재 조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얘들의 사회적 의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네, 뭐참 하찮고 한심한 인간이지만요. 이 두정물산의 2세 임범준.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한국 자본의 폭력성을 그대로 볼수 있었습니다. 자본이 폭력적이니까 제가 폭력적인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뭐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경찰 출석했길래 이 뉴스를 먼저 골라왔습니다. 예. 자본이 만약에, 그, 공유돼야 할 것들, 그리고, 독점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인식이 있다면은 자본이 폭력적일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이 폭력적이지 않게 만들면 저들의 인격도 훨씬 더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거부터 바꿔야 되죠. 자본을 서로 공유하게 만들고 그 공유 속에서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게 만들면 폭력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본을 독점해서 멋대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폭력성이 내재돼 버리는 거죠. 아이들에게 돈은 폭력적이지 않다.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부하고 또 이 돈을 뭐 기부의 대상 혹은 뭐 탐욕의 대상 이런 게 아니게끔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가 돼서 40대 초반에 이미 전무를 달고 굉장히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가 돼간 거죠. 근데 출근 첫날에 그 회사가 계열사가 한 8개 되는 회사인데, 갑자기 회장이 전 임직원을 강당으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회장이라는 작자가 딱 들어오는데 첫 마디가 마이크를 잡고, 야, 이 개새끼들아, 다 무릎 꿇어! 이러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선배는 컨설턴트 출신이고 양복 입고 주로 이제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던 사람이라서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옆을 보니까 전 임직원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형도 꿇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그러면 씨, 다 무릎 꿇는데 나만 앉아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무릎 꿇고 몇십 분 동안 개새끼 소새끼 쌍욕을 들어가면서 애국조에 비슷한 걸 거의 다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합니다. 오너는 또라이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미친놈들이 진짜 수두룩합니다. 그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 2세는 지금 사장이거든요. 근데 무슨 또라이 짓을 하냐면 그 단골 술집이 카페 같은 곳인데 거기에 첼로를 갖다 놨어요. 술만 취하면 거기서 첼로를 킵니다. 근데 첼로를 잘 키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도레미파솔라시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산토끼 토끼아도 잘 못하는 수준인데 그걸 똥폼을 잡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첼로를 킵니다. 그게 꼴불견이라는 걸 몰라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지랄을 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냐, 참 보기 드물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 한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선배는 컨설턴트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견기업의 스카우트입니다.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지 얼굴을 한번 진심으로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동영상은 너무 많이 유포가 돼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닌데 간단히만 요약을 하면 20일에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서 그 옆자리에 앉은 50대 분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예. 근데 이분한테 말을 계속 걸다가 말을 안 받아주니까 얼굴을 때리고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보면 뭐 고승줄로 묶으려던 사무장도 때리고 뭐 침도 뱉고 온 난리를 다 쳤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기업 정보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사이트 자플래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네티즌이 두정물산의 후기글을 올렸어요. 내용은 두정물산의 단점으로는 가족들끼리 경영진과 주요 보직을 이루고 있는 가족회사이며 야근 수당이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뭐 그럴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30분 전에 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근무 중 매우 심한 인격 모독을 당하기도 한다. 그 네티즌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 이전에도 이 두정물산 부장 한 명이 이 두정물산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요. 중국 공장에서 현지인을 신발로 때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가지가지로 이제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회사죠. 제가 주로 이제 그 재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 재벌이라고까지 보긴 어렵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요. 물론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건전하게 좀 노동자들하고 친화적으로 잘 지내려고 하는 기업이 없진 않겠죠.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제조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 공장을 놀리는 곳에서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네. 바로 임범준이라고 두정물산의 2세로 알려져 있는데 아 이거 보니까 당시 김해난동 술 취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마약을 먹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술을 그렇게 취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예.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유명하니까요. 두정물산이라는 화장품용 브러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요. 예, 예. 이 중소기업의 창업주 2세고요. 이름이 임범준 씨. 제가 뭐 이 나이가 어리다고 좀 무시하고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이제 겨우 34살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천공항 경찰대로 출석을 했습니다.